엄청 헷갈리는데. 아 그렇죠. 언급할 필요는 없죠. 자 일단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집토. 자 피스톨. 아 빠르게 전개하고 빠르게 잡혔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사실 제타 디비전과는 다른 차이점이죠. 집토가 뭐 운영이 매끄럽진 않지만 선택과 집중이 진짜 빨라요 이 팀이. 그래서 교전의 이점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도 로빈 선수가 센스 있게 두 명을 잡아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지라지 선수 결정 못잡아봤는데 타츠. 야. 자 차고까지만 일단 확실하게 먹어주고 있는 로미의 모습. 아, 아 네, 이런 거 참 잘해요 저런 거. 자 미카엘라가 잡아내면서 일단 미드. 버키. 굉장히 가까이 있는 버키. 슬픈 예상은 항상 맞거든요. 아이 이거 버키 불안한데요. 자 타라 잡았습니다. 두 명. 버키 놓쳤는데요. 설마 자, 타라. 설마 타라가 잡았습니다. 좀 더 욕심내서 릴레이 볼트까지 썼으면 어땠을까. 네,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자 다주 선수가 일단 몸을 던지면서 시간을 끌어봤지만 결국에는 3대3 구도. 그렇죠. 다치가 둘을 잡았으면 느낌은 완전히 달랐겠지만. 하지만 느낌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루 코닐이 한 명. 다시 한번 트레이드. 이러면 쉐리프 한제로의 미카엘라 첫 번째 샷은 날카로웠거든요. 자, 안 나와줍니다. 집토 영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에이맨 밀고 나왔습니다. 크루 에이맨 시라지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시라지 연출. 와 하지만 찌릿짜리 내게는 이겨낼 수 없었던 이것도. 와 시라지가 요거를 이렇게 되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진 집토. 지금 또 바로 연출 리테이크. 아 다즈가 다 뚫어줍니다. 오버드라이브 또 밀고 나가요. 피해방상 맞았는데도 밀고 나갑니다. 찌릿만으로도 끝내니까. 맞아요. 트리핀 거는 좀 맛이 없네. 자 일단 이번엔 NL이 아직까지는 오버드라이브 많이 남았고요. NL이 선수가 오늘 들어가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려면 집토. 이거에 낚여서 제가 볼 때는 로미한테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자 로미가 안죠. 이것도 로미 위치 위험해요. 로미가 명토. 자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네. 2대2. 벌써 여기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라가 보고 있기는 한데 연막은 나왔는데 다츠가 슬라이드가 넘어졌습니다. 아니 예상해서. 아 이거 카미우 급해집니다. 이러면 카미우 정말 그 조급함 자체가 보였던 에임. 오프닝 킬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들. 그렇죠. 네, 저게 한 번쯤 이겨줘야 돼요. 자 시라지가 미드에서 여러 명을 발견하면서 일단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B 왼쪽에 상대 인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돌려서 A 쪽으로 뚫을 각이 만들어졌죠.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브릿지 균열 백업. 아 균열 백업! 이런 거. 아 이런 게 너무 빨라요. 크루 기자가 오늘. 그렇죠. 여진까지. 자 NL이 이번에는 잡아줄 수 있나요? 조금 급해 보입니다. 콘닐이? 아니 타라 잡힌 거는 약간 사고. 신경을 또. 균열은 있지만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이게 연막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미는 선택을 하는 건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NL이가 잡아줘서. 오버드라이브를 일단은 밀어냅니다.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이거 메인 오는 거를 아예 모를 건데. A 메인 온 룸이. 자 지금 일단 해븐에서 계속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미카엘라. 보였거든요. 이것도 안 잡혔어요. 자 룸이. 다행이네요. 네, 룸이가 이거를 꽉 부딪힐 것 같은 A 메인. 아니 어쩔 수 없이 피하면 안 되는 게 조합들을 바꿨기 때문에. 맞추긴 했는데 140. 자 다치가 이겨냅니다. 다치가 이겨내면서 미카엘라가 밀고 나오고 시라지 트레이드. 할만해. 시라지가 변수를 좀 만들긴 했는데. 자 피해망상. 자 찍혔나요? 이스타블. 오마이. 와 피하지. 왜 빨리. 자, 그래서 8라운드에 세레모니 한 거고. 밀고 나갑니다. 오버드라이브 믿고 밀고 나갑니다. 피해망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다치 어디까지 가나요? 일단은 잡힙니다. 너무 궁금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4대4 상황. 지진강타. 이걸 이겨요? 귀하지. 자 지진강타 준비하고 있는 미카엘라. 그냥 확실하게 시간 벌겠다는 선택 나오나요? 자 송광으로 확인했고 지진강타 써주고 나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자 송광까지. 본인의 송광에 본인이 맞으면서 약간의 미스. 그러게요. 이거 원에이 때문에 일단 잡으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루 소리 죽이고 밀고 나옵니다.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자 트레이드 내줄 수 있나요? 알렉스가 트레이드 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숨습니다. 가야죠. 한 명 해체부터. 로미가 잡아내면서. 로미가 이런 미스가 없네요. 밀고 들어오는 집토. 궁극기는 지진강타와 사냥꾼의 분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NL이가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거를 이겨줘야죠. 자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엔 트레이드를 이기고 있는 집토고요. 자 걸리고 맙니다. 걸리면 변수 줄었죠. 자 근데 드론으로 지금 윈도우. 시간을 끌어주고 있거든요. 하미유 드디어 라운드를 좀 챙겨가겠네요. 네 결국엔 비아지크.
더블킥까지 노려봤지만 견제를 해보는 집토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민을 밀고 나오고 있는 크루 릴레이블트 던져놓고 뚫었나요? 자, 균열 타이밍 좋고요. 연계가 드디어 깔끔하게 좀 나오고 있는 집토의 공격입니다. 스트로이드. 자, 시라지가 준비되어 있고 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알렉시. 알렉시! 놓칠 뻔했지만 잡아냅니다. 자, 차고에서, 네, 차고에서는 한 명 다치가 잡아냈고요. 네, 카미오가 카미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자, 포지션이 좋았던 집토가 아마도 막아내겠습니다. 8대 4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들어가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샷이 난 것 같죠? 네, 잘못 두 번 튕긴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래도 난점. 결과가 좋으면 되지, 결과. 에임으로 뚫으면 되니까. 자, 하지만 시라지가, 한 명밖에 못 잡았습니다. 3대 3 그래도. 연막 치고 일단 설치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크루블레이즈는 실패한 거 치고는. 자, 머리 보였습니다. 결국에 1대1 트레이드. 에네레가 두 명 잡아내주면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자, 중요한 건 슬라이딩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각을 벌릴 수 있거든요, 얘들이. 자, 더블로 들어가나요? 더블 슬라이딩. 천천히 핑킹 나왔다가 잡히고 맙니다. 고디를 가해주는 클러치.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항이 없었던 B사이트. 아, 약간의 미스. 연막샷은 키를 내지 못했고요. 다츠가 지금 버키를 들고 있습니다. 또 로미가 든든하게 좀 많이 길게 빠져있거든요. 잠시만요. 너무 불안한데, 누군가? 자, 1대1 트레이드 이거 들어가는데 자, 다츠 준비되었습니다. 한 명! 아, 릴레이볼트 갑니다. 자, 시라지! 시라지가 뒤에서 잘 잡아줬거든요. 자, 이러면 유일하게 변수. 신경절도, 신경절도. 자, 더블도! 루미가 주는 자리 다 알고 있거든요. 루미가 주는 변수도. 와, 이거 그냥 이거 해치를 막... 자, 이거 막아주나요? 그렇게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거 내려갈 때. 해체가 됐습니다. 자, 해체는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에네리가 되게 도박적인 위치 잡긴 하거든요. 저게 잡히면 대박인데 그대로 잡 본인이 이런 거. 우려하시죠. 제가 말하고 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게 잡히면 문제가 뭐냐면 애인 줄 알고 몰린다는 거죠. 사냥꾼의 분노가 남은 상태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미 비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사이트 바깥쪽에서요. 저 리테이크를 하려면 군대라도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도 좋지 않거든요. 자, 사냥꾼 분들 일찍 써주는 크루블레이즈. 자, 결국에 사냥꾼의 분노로 한 명 잡아냈고요. 시라지가 자 반해체. 일단 반은 붙었습니다. 자, 비아지크가 지금 체력이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 루미가 가겠죠. 루미도 보여주겠죠. 시라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 근데 오늘 시라지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진행강터 끝까지 준비되어 있는 크루블레이즈 리테이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 그리고 지금 쓰면 너네 못 들어오잖아. 자, 일단 헤븐에서 내려갑니다. 에네리가 자, 이거 에네리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오버드라이브 루미 그래도 자, 오버드라이브 대결에서 다츠가 막 이런 숨어있는 에네리를 체크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런 작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도 알렉시아 자신감 올라옵니다. 에네리 붙나요? 불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저런 균열을 내는 플레이를 가는 건데 본대랑 동시에 지금 베스트죠. 자, 에네리 이러고 로미가 남아서 좀 뭔가를 만들어준다 이러면 더 베스트입니다. 이미 한 명 때문에 지금 두 명이나 붙여있거든요. 이러면 A가 열려요. A 설치하고 네, 이러면 빠진 줄 알잖아요. 그리고 A 커넥 쪽으로 빠지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로미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미 아직도 믿어서 네. 결국에 정리됩니다. 아, 근데 저 커넥 근데 타라가? 이 타이밍 어떻게 무너뜨리냐. 자, 리콘 일단 들어갔고요. 망상 피해 망상까지 일단 이 치켰어요. 버렸어요. 자, 여진으로 시간 벌어주고 있는 미카엘라 코닐이 받아봤고요. 여진 때문에 못 와요. 근데 진짜 잘 쓰네요. 스킬을. 근데 스킬을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알렉시가 혼자 남아서 체력도 없습니다. 균열 맞고 잡히고 맙니다. 결국에 13대 6, 7점 차로 본인들의 맵 헤이븐을 마무리하는 비주얼 크루 플레이. "드론을 안 쓴다면 너네 당해라" 라는 마인드. 자, 일단 구슬까지는 챙겼던 비아지크. 당하겠는데요? 백킹하면 너네 한 명 보낸다? 자, 당했습니다. 네. 한 명 잡고 일단 바로 다시 한번 빠지는 집도. 자, 백업은 이제 막 다 도착했습니다. 자, 시라지가 좀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지만 에네리가 먼저 다시 한번 킬을 내주면서 5대3으로 리테이크를 이어가고 있는 집토. 무난하겠는데요? 자, 소로츠를 근데 미카엘라의 트리플 킬이 2대2. 그리고 로미 아마 이러면 뭐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자, 미카엘라 자리 더블로 나와서 집토가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찍겠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제트를 하는 거죠, 사실. 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블 킬까지. 에네리가 자신감이 좀 붙었죠? 생겼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까지 팠다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다미유, 네. 카미유가 만드는 변수를. 카미유, 카미유. 아유. 자 일단 자리는 발견했지만. 오? 자 바로 트레이드. 근데 코닐이 또 한번 막아냅니다. 2대2. 자 미카엘의 자리는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네, 바로 밑에 있는 코닐. 아 어드벨벳적으로 도망가나요? 아 바로 잡아내는 코닐이 트리플킬을 하면서 하나 있다. 자 사냥꾼의 분도 나오고 있고요. 자 사이트 자체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미유 선수 지금 밑에 숨어 있습니다. 머리가 발견되면서 다치가 위에서 잡아냅니다. 그래도 타라 있지? 자 타라 오오. 자 장전 타이밍에 타라가 이겨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대4. 코닐은 아마 시간 버티는 용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연막 안에 숨어 있는 코닐 발견이 될까요? 타이밍 잡아야죠 코닐. 살짝 피킹. 자 NLA 의심하나요? 점프해서. 아, 자 하지만 뒤에서 로미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로미 한 명 잡고. 자 NLA 혼자. 아. 이번에도 로미가 여기는. 자 그 앞으로 나와 있는 NLA. 아 이거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오 바로 잡습니다. NLA 오피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드도 인원이 남아 있고 집토는 B도 남아 있습니다. 두 명만 A 아 NLA 날카로운 퍼 세 번째 들어가서 이거는 네. 자 위에서 실하지 아 일단은 자리를 내주면서 NLA가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어 코닐이 또 장거리에서 두 명을 정리해 줍니다. 이거 설마 알렉스를 잡고? 자 깊숙이 들어갑니다. 양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리 확인한 알렉시. 자, 로미까지 잡아줘. 이제 로미가 더블킬. 그럼 카미유 위치가 알거든요. 자, 스파이크 자리를 착각했었던 집토인데요. 일단 카미유 혼자 남았습니다. 자, 소리 안 내고 아, 카메라에 찍히면서 결국에는 둘러싸입니다. 왜냐면은 누구는 드론을 깨고 누구는 드론을 날리는 소바의 대들기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거 잡을 거였으면은 드론을 깼으면 안 됐어요. 아, 그냥 묶여 있게.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포지션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얘기될 수 있었지만 드론 깨고 누구는 개들기고 소바지 이런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코닐 돌고 있는 것도 의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도 또 허벅이랑 딸릴 수 있어요. 자 미칼라는 일단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한 번 오고 있는 코닐 선수. 코닐의 위치가 강해. 자 다즈 위로 가서. 위로 가서 한 명 잡고 자 넘어가면서 카미유는 놓쳤지만 결국에는 아~ 코닐이 정리를 하면서 네. 대놓고 책장 뒤를 본다는 것 자체가 브림스톤의 위치가 그냥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사실. 너 거기 있구나. 자 피해 망상까지 사용하면서 밀고 들어옵니다. 다츠가 위에서 박스 위에서 다츠 정리됩니다. 아, 카미유의 트리플킬. 네. 자 스파이크까지 드랍을 시켰기 때문에 라운드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에임이 안 됐으면 저런 트리플킬이나 멀티킬이 절대 안 나와요. 자 결국에는 아, 로미 선수는 근데 아직도 지지 않네요. 이거 괜히 달려 들어가다가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집토는. 자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달려 들어옵니다. 로미는 결국에 다 잡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죠 한 명은. 자 양각 양각 이거 싸우려고 하나요 집토? 네. 네. 이제는 좀 무용 지분이 돼버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다츠 선수가 굉장히 또 뒤에까지 밀고 나와 있습니다. 다츠 궁금해나요? 궁금해나요? 결국에 잡힙니다. 자 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테이크 비어지크 장거리에서 다시 한번 트레이드 됐고요. 미카엘라가 위해서 그래도 자, 바로 트레이드 됐고요. 자 그래도 이 선수가 나쁘지 않죠 이러면 로미만 남았어. 네, 네 아무리 3대. 로미라도 너무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자 시라지가 위해서 한 명이 둘러놓고 네 봐줘야 되는데요. 네. 정리를 해냅니다. 사실 전반에 많이 꼬였기 때문에 NLE 오퍼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본인들이 힘으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밀고 나옵니다. 소리를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너무 당한 게 솔리쉬를 안 그렇죠. 던지고 나왔는데 그걸 또 저? 자 함정이 거꾸로운 집토 리테이크 3대5. 한영군의 분노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치가 정리를 하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1대5 상황에서 부결적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크루블레이즈. 이거부터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집토는 저런 싸움 걸렸을 때 안 빼요. 싸움을 좋아하니까 안 빼다 손실이 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인원이. 그러니까 크루비즈가 보면은 본인들이 이기는 싸움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백업 다 왔어요. 그리고 이미 다 와가지고 설치는 주더라도 리테이크는 크루 이미 자 NLE가 타이밍 좋게 밀고 나와서 두 명 잡고 자 코닐 잡혔고요. 또 로미예요. 또 로미가 2대1 드리블을 자 로미 탭해주고요. 심리전으로 끌어냅니다. 아 침착하게 기다리는 집토. 아 근데 얘기하고 있었어. 네 어차피 한 번
다시 한번 키더 다츠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키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쉽게도. 다츠 자리 네. 발견됐습니다. 타라가 잡아주고요. 한 명 더 총기 업그레이드 벤달까지 주었습니다. 자 파편탄까지 쓰면서 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집토거든요. 알렉시 어디까지 가나요? 알렉시 연막 안에 숨어 있습니다. 로미 욕심내네. 자 양각 로미가 두 명을 그래도 정리해줍니다. 피해 방송으로 빠른 테이크 좀 해줬죠. 근데 이거 못 봤나요? 해본? 자 드론 위에서 드론 상관 났는데 이거는? 이러면 이미 귀하죠 혼자 그렇죠. 증어력까지 챙겨가는 집토. 자 자극제 받고 그냥 빨리 갑니다. 뭐 미스는 나왔지만 뭐 사상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밀고 들어왔는데 벌써 사이트를 메꾸고 있는데 집토가 더블킬로 시작을 합니다. 좋아요 이런 속도로 가야돼 집토는 계속. 자 오포 홀로 남아있는 B사이트까지서 설치를 합니다. 피해 방송 나왔고요. 파편탄으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알렉시가 기다리고 있는 에임으로 잡아냅니다. 자 이제 또 세이브 선택을 하자고 할 건데 세이브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라운드에서 그냥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퍼레이터를 버리지는 못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결국엔 저 오퍼 세이브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좀 더 과감하게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렉시가 사냥에 나섭니다. 이거 근데 알렉시 선수가 약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오퍼 떨고는 최악이에요. 자, 뒤에서 완전 최악 되겠는데요. 쫓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커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커닐. 알렉시가 잡아내면서 오퍼레이터까지. 자 설치는 일단 다리 위쪽에 해줬고요. 아이고야 성광 미스가 난 미카엘라 다시 한번 밀고 나가지만 벌써 빠져 있습니다. 한 명은 잡았고요. 같은 팀이에요. 롱이 죽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요. 이거 탭 땡겨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 스킬이라도 아이고요. 자 일단은 사냥꾼의 분노로 한번 저지를 해주고 있지만 트레이드가 나고 있고요. 라인업은 아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위카드 날라오고 있고요. 설치 위치가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반해체 됐습니다. 자 반해체를 한 크루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잡아내면서 해체까지 완성하는 크루. 저 원하는 그림이 슬슬 나오나요? 11대 9로 따라가려는 크루 다즈가 이겨냅니다. 만약에 예기치 못한 갑자기 오퍼를 꺼내들면서 좀 비벼주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알렉시가 다시 오퍼를 줍긴 했거든요. 하지만 다즈가 연습으로 이깁니다.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돼. 집토의 조합은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져야죠. 일단 뚫기는 해봐야겠죠. 자 성광 믿고 파피탄 믿고 그냥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정리가 되면서 무결점. 나를 상대로 약간 내가 수비 오퍼인데? 잠시만요. 또 기다리고 콘데, 있습니다. 콘데 위치가 좋아요. 자 콘데. 기다리는 힘을 다지가 한 명 잡아주고요. 안 보입니다. 콘데 숨어있는데 자 콘데는 정리가 됐는데 자 그래도 사냥꾼의 분도로 지금 잡아낸 게 어딥니까? 그렇죠. 자 3대3 KO 부활시켰고요. 자 비아지가 그때 벌써 들어와 있거든요. 네? 궤도일교? 자 궤도일교 비아지크는 버텨버렸지만 벌그는 빨려 들어가는 크루블레이즈 미카엘라. 갑자기 로미가 거기 불구덩이 안으로. 자 근데 미카엘라가 해낼 수 있나요? 벌써 드랍했습니다. 알고 있을까요? 파피탄 궤도 보였고요. 살짝 보였거든요. 자 예상은 못했지만 2대1 집토가 아직 유리합니다. 기회는 넘어간 것 같은데 집토에게. 자 미카엘라가 이겨내지 못해 타라의 쿼드라킬 성공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업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명이 사이트 안에서 지켜냅니다. 백사이트 10초 안에 정리 안 되면 이거 집니다. 자 크루 세팅 완성됐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자 연막 늦었어요.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연막 폭발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블로 다 막아냅니다. 알렉시 리플 킬. 허리 보이네요. 이야. 자 마지막으로 카미우가 정리하면서 집토가 극복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펄 세 번째 맵으로. Blood 소리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치는 집토가 되게 위에요. 자 코닐이 근데 입구 쪽에서 코닐이 막아낼 수 있을지 로미도 마찬가지고요. 코닐이 한 명 바로 트레이드. 이렇게 되면 집토가 자 다치가 근데 뛰어들어와서 두 명 더블킬. 그리고 바로 다시 빠집니다. 집토가 A사이트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포지션이 너무 유리해졌다 생각했는데 다치의 백업과 또 잘 숨어있었던 로미까지 손실을 줘야 될 텐데 뭐 사이트에 다치만 남아있고 다 지금 이미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다치도 근데 너무 자 다치 무방비로 남아있어서 두 명까지 잡혀서 집토에게 희망이 보이는데요. 원래 로미가 좀 크게 널킹 하려고 했었는데 연막이 몇 개입니까 지금? 연결도 일단은, 바로 왔는데요? 일단은 끌당 때문에 일단 해체는 됐고 해체가 안 됐고 일단은 자 일단 반해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찍히긴 했는데 반해체 로미가. 자 카미오가 들고 온 펜달로
이게 뭐죠? 로비까지 정리가 되면서 카미오가 다치야 멘탈로 트리플 킬을 해냅니다. 알렉시가 혼자였지만 바로 다시 백업을 붙여주는 시라지고요. 제가 볼 때 알렉시 놓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다츠 뛰어 들어갑니다. 아 확인해주고 다시 들어오는 센스까지 다츠가 일단은 열어줍니다. 네 시라지 덕분에 일단은 맞춰놓긴 했는데 다츠가 진짜 빨리 파는데 이거 오른쪽 체크할 수 있나요? 네, 네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었어요. 아 기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라지. 이야 네, 선택이 맞아요. 아껴봤자 어차피 이거 이볼 거 없기 때문에 에이스? 에이스 같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에이스는 아직도 안 나오는 것으로 하지만 라운드 자체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찍히긴 했지만 아 당황스러운 에임에 흔들리고 마는 카미유. 자 일단은 좀 확실하게 뒤로 빠져 있고요. 아 우주 장벽이 올라갔는데 네온은 벌써 뚫고 들어왔습니다. 네온은 뚫고 들어가게. 아 자 사령관의 문으로 긁어주고 있고요. 알렉스는 일단 다츠를 잡아냅니다. 네 일단은 스킬이 다 맞물리고 이번 라운드가 제가 볼 때 전반전의 분기점이거든요. 이거 이기는 팀이 제가 볼 때 분위기 가져옵니다. 자 리테이크에 성공할 수 있을지 4대4 상황입니다. 카미오가 한 명 더 잡아주면서 4대4. 카미오가 뚫고 들어온 비아지크까지 정리를 네. 해주면서 카미오 트래플킬. 이러면 모든 게 준비야. 다시 집포가 분위기 가져와요. 그리고 그 힘이더니 괜찮게 먹힌 건 알렉시가 B를 안 봤죠. 자 미드 나왔어요. 미드 뚫고 나오는데 로미 확인되나요? 로미 자 발견됐습니다. 에네리가 이깁니다. 네, 그냥 이거 본드 기다려야 돼. 시라지가 먼저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이구요? 근데 알렉시 왜? 근데 뒤에서 잡혀버립니다. 이거 자, 시라지가 궁금한데요? 궁금하면 어떻게 되죠? 궁금하면 맞아야지. 궁금한데 본인이 때립니다. 막긴 했어요 시라지. 네, 결국에 트레이드 했지만 본드가 메인에서 뚫고 들어옵니다. 에네리 자, 글당 피했고요. 한 번 더. 자, 뚫고 들어왔습니다. 에네리 카미오가 잡아주고요. 마지막은 백사이트. 아, 근데 하버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 자, 자리를 아예 예상 하고 있네요. 사라 선수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는 딜을 잡는 걸 알고 일부러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낚시예요. 낚시입니다. 근데 이거 낚시예요. 될까요? 에네리 확인 되나요? 에네리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크루가 노렸던 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알렉시의 오퍼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죠. 자 우주 장벽을 조금 일찍 사용해준 크루고요. 결국엔 사이트 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집도 밀고 나가는 알렉시! 코닐이 바로 끊어내면서 기회는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자, 반편탄 반해체 이후에 바로 잡힙니다. 설치자를 잡게 못하게끔 지금 어그로를 끄는 거거든요. 네, 밀고 나가 그냥 빠져야 돼요. 밀고 나가다 빠져. 이거 밀어요? 나가다가 잡히는데요? 근데 이게 잡으면 당연히 죽잖아요. 문제는 포스 플랜트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가 되고 있는 크루블레이즈 결국에 로밍 혼자 남습니다. 결국에 B 사이트의 좋은 기억을 또 못 만들겠는데요. 네, 진짜 아쉬운 게 뭐 아마 프로 입장에서는 수비를 시작합니다. 퐁당퐁당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집토에 알렉시 선수가 무겁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오퍼를 드는 것보다는 그냥 벤달 들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손에 맞는 느낌이 있어요. 스파 들고 있는데요? 야, 근데 스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이거 안 닿아요. 네, 본 안에다가 지금 배달을 해줬습니다. 자, A메인 싸움은 이겼지만 스파이크 주었거든요? 배달하고 벨까지 주었는데. 눌러줬거든요? 네,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기사님 아직 가지 마세요! 네, 지금 라운드마저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전반전이 좀 아쉽게 됐네요, 이게. 하지만 로미라면 아직 모릅니다. 잘 속이네요, 로미가. 크루 도전할 것인지 세이브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다가오고 있는 코닐! 예상 못하나요? 코닐이 만드네요, 변수. 확인이 안 되나요, 코닐이! 이게 자. 시간이... 이미 안 돼서 오버드라이브 돼요. 네. 네. 활용했어요. 오지 말라고. 자, 집토도 확실히 라운드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자. 지금 에네미가 와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왔어요. 네, 이러면 뭐 사실 릴레이 볼트가 백업만 된다면은 하지만 피아징크가 원샷으로 셰리프로 잡아냅니다. 확실한 건 사이트를 내준다 하더라도 총기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희망을 좀 만들. 자 시라지가 일단 다츠를 끊어주면서 자 미드 준비되어 있나요? 로미가 한 명 잡고요. 미켈르가 파편탄으로 카미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백사이트 확인되나요? 백사이트에 비아지크가 남아있는데요. 비아지크 네온의 추월 차선 때문에 기기가 좋은데요? 자 1대1 황혼은 찍혔습니다만 10초 남아서 자 자리를 바꿔주면서 카미오 선수가 싸움이 안 돼요. 영리하네요. 진짜 영리하겠습니다.
근데 알렉시가 무거워도 공수가 바뀌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자, 우정병은 그냥 양쪽 다 아마 긁고 싸울 건데 난전 속에서 있군요. 위에 있습니다. 알렉시 자리 예상 안 돼요. 위에서 한 명 잡고 빠지나요? 결국에 빠졌습니다. 네, 피치컬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데미지. 백사의 세 명이라 로미 쪽을 먼저 정리할 수만 있으면. 아, 단츠 폭하게 묶였거든요. 확인됩니다. 아, 잘 묶었는데요? 아, 리벤에이트까지! 본인은 더블 케어죠. 바로 정리됩니다. 카뉴가 두 개 라운드 연속 경기를 지금 만들어줍니다. 그걸 커버칠 수 있는 하버도 존재해요. 뭐 해만으로 함정에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세팅 가능하다. 한 번에 갔네요, 이거는. 네, 본인이 먼저 잡아줬지만 바로 트레이드 됐고요. 사이트 안에 한 번 더 찍어놔서. 아, 근데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자, 로미 빠지나요? 다시 들어가려고 타이밍 잡습니다. 타이밍.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더블! 더블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루블레이즈. 다시 한번 카미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에넬이 혼자. 하지만 1대2 상황. 근데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릴레이 볼트도 있어요. 이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깜짝이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아지크가 반격을 합니다. 크루 돌리기 시작합니다. 함정. 함정. 아니. 함정. 클리어 되나요? 결국에는 로미가 한 명 잡아냈고요. 아, 로미 때문에 게임이 갔는데요, 좀 약간? 로미 하나가 닫아주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일단 해만을 통해서 설치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자, 미카엘라 밀고 들어가나요? 다즈가 백사이트! 릴레이블티가 잘 나갔어요! 이게 브레이킹이 안 잡히네요. 자, 그래도 에네리가 다시 한번 같이 밀어주고요. 이미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자, 바이라운드에 라이플 두 자루만 남은 집토! 에네리까지 잡히면서 타라 혼자 남았는데 잡힙니다! 이거 다 따라왔는데요? 밀고 나오고 있는데요. 시라지가 이번에 기다립니다. 자, 비메인 싸움. 시라지가 일단은 발을 빼야 됩니다. 그 사이에 알렉시와 에네리 둘 다 정리됐습니다. 총 하나를 챙겼으면 좀 더 과감한 도전을 집토가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푸도어 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자, 카미후가 그래도 센스 있게 연막 안에서 잘 기다려줬는데 황혼을 씁니다. 자, 이거 이겼다는 생각? 자, 3대3 일단 또 한 명 잡았고요. 당연히 아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승부수를 던졌죠? 3대3 찍혔습니다. 카미후 찍혔어요. 자, 해만 동시에 나오고 추적기 밀어냅니다. 카미후 또 하나 잡았어. 오! 시라지까지! 이싸움 아직 여전히 1대1 카미후가 혼자. 미카엘라 어디로 가나요? 섬광 맞았어요! 해만을 통해서! 카미후가 트리플킬! 드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이야! 지금처럼 그냥 뛰어 들어가는 위치에다 해만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택 게임 하기로 했나요, 그냥 아예? 얼어 들어옵니다. 본인은 빠릅니다! 네. 근데 이런 트레이드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냥 이거 하고 하버에게 일단 설치합니다, 카미가. 네. 설치는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받나요? 네. 근데 옆으로 빠져나온 로미가 방해를 합니다. 자, 트레이드 구도에서 깔끔하게 성리하는 다츠! 수동파동에 잠깐 걸리긴 했습니다만 함정 빠져나가나요?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자, 오버드라이브 키고 다츠가 들어갑니다. 네? 다츠가 막힙니다. 둘도 좋아. 자, 황혼 다시 한번 나오고요. 2대2 룸이 찍혀있어요. 알렉시는? 카미유는 그냥 시간을 끌고 진짜는 알렉시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냥 어그로 끌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들었어요? 타이밍 잡나요? 자, 누가 카미유? 먼저 보느냐? 계속해서 무거웠던 알렉시가 총기 교환! 자, 이러면 좀 괜찮아요. 네, 로미도 오늘 많이 괜찮거든요, 벌에서. 그렇죠. 지금? 로미 침착하게 알렉시 위치, 나이스로 나옵니다! 로미 한명 잡아내고요! 한 발 네. 알렉시가 드디어! 오는구나. 에네리가 한번 각 벌리면서 뚫어줄 수가. 콘니르가 스킵백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자. 자, 슬라이딩! 에네리가... 그냥 와이드로! 자, 네온 싸움이긴 에네리. 그리고 그립 쪽에서 빠르게 백업을 붙고 있는 알렉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들어오는데, 진짜? 자, 에네리가 또 한 명. 에네리가 살아나나요? 알렉시! 타라가 일단 잡았고요. 자, 카미유! 카미유! 점프로 나가면서 타라까지! 무결점을! 그렇죠. 이번에 다 라이플입니다. 가요. 갑니다. 자, 에네리 오버드라이브 위아래로 들어옵니다. 트롤 타격 에네리가 일단 한 명, 두 명. 알렉시는 에네리를 위해서 던져준 거기 때문에 더 해줘야 돼요, 팀원들이. 자, 미카엘라 잡을 수 있나요? 안정을 잡지 못하고. 이거 심판까지. 힘든데. 자, 끝냅니다. 끝내러 가요, 이거 그냥. 자, 그리고 미드에서는 시라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심판의 설치 오픈서라고 빠지게 되면은 이 둘이 만들 라운드가 너무 많죠. 네. 사실 이번까지 해준다면은 말이 안 되는 기적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로미가 조용히. 자, 로미. 잡았는데. 타라가 일단. 시간만 끌어줍니다. 타라. 걸렸어요. 이거 안 되겠대요. 자, 시라지가 잡아주고. 코니 잡혔어요. 자, 그렇게 카미유가 결국엔 마무리를 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탑 4까지 올라가는 집2 e스포츠.